네, 마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욱입니다.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금. 단 걸 막 엄청 즐겨 먹지 않는 편이라서 소금을 보통 소금 찍어 먹습니다. 목소리. 댓글에 그렇게 많이 써주셔가지고 피지컬? 마르코 할 때는 막 사람들이 170인 줄 알았는데 비율이 좀 안 좋나 봐요, 그때. 젖은 양말로 돌아다니기. 저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구야 미안해. 친구 없이 살기. 아, 핸드폰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핸드폰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의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속상해하지 말고. 알겠지? 매일 4시간 자기? 잠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자고 대기 시간 때도 자고 그래서 맨날 부어있는데 그런 행복을 주신다면 당연히 자기? 무슨 일이야? 환승. 진짜 싫어요. 차라리 잠수 이별이나 뭔가 조금 사정이 있겠지 이러면서. 환승 이별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봤어요 제가? 나 너무 화날 것 같은데 그건? 나는 게 힘. 제가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조금 민망한 상황이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바다가 조금 무섭잖아요, 그죠? 상어한테 물리면 어떡해. 1분 후 미래를 예측하기. 근데 둘 다 괜찮은데 미래를 예측하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혼자 뷔페 가기. 저 혼밥 되게 좋아해요. 놀이공원 혼자 가면 너무.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무서운 거 타러 오셨어요? 먹어도 살 안 찌는 능력.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참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먹을 걸 참는 거. 저녁형 인간. 전 일찍 일어났다가 한 11시쯤이라서 새벽 한 4시까지 안 잘 때도 있고. 집에서 쉬기. 재밌는 것들은 너무나 많고 볼 것으로. 핸드폰으로. 친구야 미안해. 핸드폰으로 볼 게 너무 많고. 집에서 쉬기. 문자.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 말이 뭐 아다르고 어달라서 문자가 조금 소통이 덜 될 수는 있어도 제가 까먹고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문자? 천년 전으로 가기. 다큐 보니까 천년 뒤면 망할 것 같다는데. 요리하기? 배달 음식도 너무 맛있는데 제가 돈줄이라는 단어를 얼마 전에 배워가지고 맛있는 집들 좀 돈줄 좀 내주고 다니고 있는데 해먹는 게 사실 재밌죠. 제가 좀 운이 좋은 편이라 50% 확률로 100억 받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 한 번에 몰아서 많이 하기.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먹을 때 먹고. 녹은 아이스크림. 방금 밸런스 게임을 다 마쳤습니다. 9월호 랑콤 뷰티아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이제부터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